12쪽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지? In the late 19th century. 자, 19세기 후반에, late는 후반이지. 후반에 P&G 회사 이름입니다. 주로 sold candles, 양초를 팔았어요. 그러나 the company was in trouble,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Due to the invention of light bulbs, 전구라고 하는 이 물건의 invention, 발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Suddenly, 갑자기 candles seem to become almost useless. 이제 이 양초라고 하는 거는 seem to 동사원에 가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쓸모없게 된 것처럼 보였어요. The future of P&G의 미래는 appeared hopeless. 희망이 없어 보였고, 그러나 surprising event reversed the situation. 놀라운 그 이벤트,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서 reverse 하면 역전시키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Unemployed forgot to turn 그 machine off. 어떤 그 사원이 forgot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할 것을 있다라는 말이죠. 미래적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적으로 해석한다. 이 미래적이란 말은 동명사가 왔을 때는 과거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의 대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끌 것을, 어떤 기계를 끌 것을 잊어버렸어요. While he went to lunch, 점심 먹으러 간 동안에 this created a chain 그 strange material. 이것이 아주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The employee tried to find a use for the material. 자, 이 사람은 try to find, 찾기 위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의 용도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He had accidentally made, 그가 우발적으로 만들어낸, and to turn it into a kind of soap. 그리고 일종의, a kind of는 일종의죠. 일종의 비누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그것을 일종의 비누로 만들게 됩니다. 이 그것은 바로 이 strange material을 말하는 거지, 그지? P&G name it ivory. 이 그것을 목적어죠. ivory라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오형식 동사예요. And made it the focus of their business. 그것을 그들 사업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It was great success.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The lesson here is that 여기서의 교훈이란 that이야인데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죠. A mistake can be a chance. 실수가 기회가 될수 있어요.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A mistake they saved the company. 한 회사를 구한. 전구 때문에 몰락해가는 회사를, 양초 회사를 비누 회사로 구한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테이크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영어로 써보면 An employee forgot to turn the machine off while he went to lunch. 그렇죠? 점심 먹으러 간 동안에 기계 끄는 것을 까먹었던 바로 그 실수를 말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My young son has become obsessed with Stephen King's novel. 내 어린 아들이요. 어떠냐면 스티븐 킹의 이라는 사람의 소설에 be obsessed with 하면은 어디에 사로잡히다.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네. 미안하다, 얘들아. 네, 선생님,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네요. 아침이라서. 자, he has read all of Mr. King's horror stories and watched most of movies. 자, 이 apostrophe s는 has의 추가형이라고 봐야지. 이제 추가형은 아니겠지. 왜? 현재 완료를 말하는 거니까, 그지? Has read, 읽었어요. 스티븐 킹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설들과 그것들을 다 읽고요. And watched, 봤어요. 뭘 봤어요? 영화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영화들을 다 봤어요. I don't consider this a problem. 나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 선생님 꺾은 관도로 묶어놓은 이걸 말하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my husband does. 우리 남편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does는 누구의 대동사냐? 대동사는 대신하다라는 대자 아니겠어? 그래서 이 대동사는 누가 대동사냐면 considers this a problem. 이것을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he says exposure to such things. 자, 그는 말합니다. exposure는 노출을 말하죠. 땡땡에 대한 노출. exposure to를 붙여서 써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뭐 호러 무비나 아니면은 호러 스토리, 그 호러 무비는 호러 스토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은 will harm our
son's mind. 우리 아들의 정신 상태를 해치게 될 거야. 안 그래도 얘가 이상한데. 네? 자, in spite of the husband's concern. 그 남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In 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거 알고 있지? 그 선생님 안 좋는다고 안 좋고 있을 것 같아서 조는 거야. 바보들. 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my son is still kind. 여전히 친절하고, considerate. 사려 깊고, and respectful. 공손한. 공손한. 공손한 합니다. In fact, 사실은, when you have a family dinner together with relatives, 우리가 사촌들과 같이, 사촌들 적으라고, 예. 적으라고 사촌들과 함께, 그 가족 저녁 식사를 가지는 자리에서, 그럴 때, they always tell us,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What a wonderful child we have. 우리가 얼마나 멋진 아이를,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멋진 아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와디아니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My son fully understands that. 우리 아들은 완전히, fully, 완전이라고 적으라고, 완전히 적으라는 거지. 어? 완전히 데디아를 이해한 거야. Novels are just novels. 소설은 소설이야, of course, 물론. I don't let him read or watch just anything. 내가 허락해 두겠냐, 이 말이야. 이 레슨 허락하다란 말이지. 그라는 목적어가, just anything, 아무거나, 읽거나, 보도록 허락을 하겠냐. 나도 안 그런다. But, 그러나, I believe, 대 생략되어져 있지. 나는 데디아를 믿어요. It is people who, 자, 사람이야. 누가? Hurt other people. 다른 사람 정신을 해치는, 다른 사람 해치는, 나 horror books or movie, 그 호러, 그 북이나 혹은 이렇게 영화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건 이때 강조구문이야. 이 that 대신에 who가 나와 있어요. 어차피 이때 또 관계대명사잖아. who로 바꿨을 수 있지.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그렇죠? 자, 이때 강조구문 뭐예요? 자, 특정 문장의 특정한 부분을 it is that 사이에 넣고서 강조해 주는 거야. 이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뭐예요? 부사나 부사구로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를 강조해줘서 그럼 이때 강조 구문의 특징이 뭐냐? It is that을 지우고 나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나온다. People hurt other people.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사람들이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게 원래 문장이었는데 그 중에 주어를 딱 강조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게 이때 강조 구문이야.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적어놨잖아. 적어야지. 자, 됐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공포물이 아이들의 정서에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가 답이 되겠지.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어린 아들이 스티븐 킹의 공포 소설과 영화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말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대가 가리킨 대상의 나머지 4가 다른 것입니다.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내가 이러고 넘어가면 안 적을 거잖아. 특히 왕현호. 안 적을 거지? 응. 그래서 내가 적잖아. 이렇게. 오래전에. 적으라고. A flood in northern Vietnam. 북 베트남에서의 홍수가, flood 홍수라고. Prevented farmers from working in their fields. 저번에 말했잖아. Prevent A from ING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자, 이 파머라고 하는 이 이제 양반들이 일하는 것을 막는 거야, 논에서, 필드에서, 들판에서 일하는 거 막게 돼. 홍수가 났으니까 일할 수 있겠어? 못 하잖아. 이 prevent는 stop이나 keep이랑 바꿨을 수가 있는 거다, 그지? A from B. 중요한 것은 from도 중요하지만 여기 동명사가 온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자, in their free time, 그들의 여가 시간에 they came up with the idea of water puppy shows. 그들은 come up with는 무언가를, 아이디어 따위를 도출하다, 생각해내다라는 말이지. 예. 그래서 그 수상 인형극이라고 하는 수상 인형극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거야. 먼저 they carved and painted the puppet. 그 인형들을 조각하고 색칠해서 next 다음으로 they attached the string stem. 그들에게 끈을 붙였어. 끈을 attach A to B. 그렇지? 그잖아. A에게 B를 붙이다. 아니지. B에게 A를 붙여야 되겠지, 지금. 구조가. 2니까, 2가 뒤에 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스트링, 끈을 붙여서. The strings were then tied to bamboo poles. 나무 막, 그, 대나무 막대에 tied, 부착되었단 말이야. 그 끈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끈의 한쪽은 인형을 묶고 인형에 붙이고 나머지 한쪽은 대나무 막대에 붙였다는 거지. 그래야지 인형 그걸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됐지? 대뉴스 이렇게 끊어주잖아요. 자, which allowed the farmers to control the puppets. 자, 그런데 대나무 막대에 붙인 이것이 어떠냐면 앞에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삼아도 되고 앞에 있는 뱀부 요것만 선행사로 삼아도 돼. 선행사로 생각하여 위치아가 선행사를 꾸며주지. 자, farmer들이 그 farmers 농부를 말하는 거잖아. 농부들이 인형들을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게 한 거죠. 허락한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끈을 그 대나무 막대에다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농부들이 이 인형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They stood in their flooded fields. 그들이 그 범람한, 그러니까 홍수로 인하여 범람한 들판에 서서 논이겠지. 이 역사의 필드는 논에 서서 and they held the bamboo poles. 대나무 막대를 붙잡아 들었어. 붙잡은 거야. The strings attached to the poles. 나무 막대에 부착된 그 끈들은 made the puppy move. 인형들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오형식 동사니까. 오형식의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니까. move가 뭐야? move가 뭘로 왔지? 원형 부정사로 왔겠지. 원형 부정사. 그렇지. move. 인형들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they appear to be alive.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appear to 부정사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live는 살아있는 이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using these puppets 이런 인형들을 이용해서 the farmers gave the other villagers puppeteers 다른 나머지 마을 주민들에게 인형극을 선사할 수가 있었어요. the other는 더가 붙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말하는 이야기잖아. 그지? 자, even today 오늘날까지도 what the puppeteers are an important part of Vietnamese culture. 이거 Vietnamese는 베트남의라는 말이야.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상 인형극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가 가리키는 나머지 네가 다른 거. 첫 번째 데이는 농부들, 두 번째 데이도 농부들, 세 번째 데이는 또 농부들, and then 네 번째 데이도 볼까요? 데이스도 농부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데이는 인형들. 그래서 답은 정답은 5번. 5번이 인형을 말하는 데이가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문장이 들어갈 자리야. 그렇지? 그럼 이 문장 먼저 읽어봐야 되겠지? When the bird gets close to the beehive. 그 새가 beehive가 뭐야? 꿀통이죠. 꿀통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beehive가 뭐예요? 벌집이죠. 네, 그렇죠. 벌집. 자, 정말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네요. 벌집이지. 벌들의 집이지. 내 입장엔 꿀통이겠지만 그렇지? 어쨌건 자, 벌집에 get close to 다가갔을 때. 그죠? It uses a slightly different call. 약간 다른 울음을 웁니다. 이용합니다. 이 콜은 부르는 소리. 그들을 말하면 우는 거지, 그렇지? To let people know the honey is close. 사람들로 하여금 꿀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let, 허락하는 그런 약간 다른 울음을. 그쵸? 그래서 여기 꿀이서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는 거죠. It to let 이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different 콜을 꾸며주겠고 이 let은 오형식 사역동사이므로 목적격 보호어에 해당하는 no가 이와 같이 원형 부정사로 와 있는 거죠. 원형 부정사. 그리고 no 이하에 that, the honey is, that은 생략되어 있고 the honey is close는 no의 목적어 절이 되겠죠. 됐죠? The greater honey guide is. greater honey guide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 당연히 밑에 있어서 알게 되는 거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고유 명사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잖아. 뭘로? 대문자로 시작하잖아. 대문자, 대문자는 고유 명사라는 거지. 그래서 큰 꿀잡이사라고 합니다. 얘들은 unique bird. 독특한 새예요. That lives in the eastern part of Africa. 아프리카의 동부 지방에 살고 있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 이하가 얘를 꾸며주죠. 얘 선행사, 이 벌들을 꾸며주죠. This bird got its name. 그의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Because it guides people to honey. 자, 사람들을 꿀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Guides, 안내하다, 이끌어주다.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The greater honey guide calls out in a unique way. 독특한 방식으로 울부짖습니다. Calls out. That is only used 그것은 또 주격 관계대명사 이하가 그 방식을 꾸며주고 있죠. 단지 이용되어집니다. When it
communicate with people.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만.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어,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친숙한 새인 거예요. 강아지처럼 사람을 알아보고 어, 사람한테 이것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신기한 애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만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지. From high up in the trees, 나무 꼭대기로부터 The bird sings its call. 그것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요. And wait for humans. 사람을 기다립니다. To follow. 따라오도록요. Why do it guide them? Guide them? 그것이 그들을 가이드, 이끌 때, 안내를 할 때 It stops frequently. 아주 빈번하게 멈춥니다. As it moves through the forest. 그것이 뭐 할 때? 그 숲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지 the humans don't get lost 인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우 너무 뭔가요? 개인가요? 자, after the humans take the honey 그 인간이 꿀을 딴 이후에 꿀을 채취한 다음에 가진 이후에 the bird can eat the rest of the honeycomb 어, 벌집의 나머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말하는 거니까 보기의 문장을 보세요. 자, 벌집에 가까이 다가서면 그러니까 이제 숲을 통과해서 막 따라오세요. 멈춰가면서 이런 어떤 과정이 나왔다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벌집에 다가섰을 때 그들은 약간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죠? 벌집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꿀을 채취하고 그들은 나머지를 먹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The this relationship the most beneficial between birds and human. 새와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바로 이러한 relationship 관계는 주어져 has continued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For many thousands of years. 어우, 수천 년 동안이나 Many thousands of 수천 년 동안 또 안 적으니까 안 적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지? 자, 넘어갈게. 5번이에요.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니? I wish the guy in the seat behind the bus driver. 자, bus driver 뒤에 있는 그 좌석에 있는 그 남자가 주어져 would stop looking at me. 나를 쳐다보는 것을 좀 그만두기를. 내가 I wish it. 바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안 쳐다보길 바랬어. 자꾸 쳐다보니까 뭔가 무섭다고 생각을 했겠죠. He gave me the strangest feeling. 그는 나에게 가장 이상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느낌을 줬어요. I was really glad. 나는 진짜 기뻤어요. When my stop came. 내 정거장이 왔을 때. And I could get off the bus. 나는 버스에서 내릴 수가 있었어요. It didn't take me long to realize, however.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데디아를 깨닫는데 그저 이 realiz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 되시죠. 이건 생략 가능합니다. He was getting up to. 그도 역시 내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It didn't take me long. 이죠? 이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take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잖아요. 그치? 비인칭 주어. 예,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깨닫는데, 이, 내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to realize, to 부정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didn't take me long. 나에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깨닫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it takes 사람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하는데,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주어는 내가 생략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투부 정사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됩니다. It takes 사람 하나 빠졌네. 여기 시간이 들어가야지. long이라고 하는 시간 투부 정사 사람 시간 투부 정사 네 됐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 please God 제발 letting go the other way 다른 방향으로 그가 가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사역 동사죠? 여기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왔습니다. I thought 내가 생각했습니다. I turned toward home. 나는 집을 향해. toward는 뭐뭐를 향해란 말이지. 집 방향을 향해 turned 돌아섰어요. The street was darker and emptier. 길은 더 어두웠고 더 텅 비었어요. 비교급으로 평상시보다 더 than they normally were. 그들이 평상시에 그랬던 것보다. His footstep, 발자국 소리는 followed him, 나를 따라왔어요. When I walked faster, 내가 더 빨리 달렸을 때 he did. 그도 그랬어요.
When I crossed to the other side, 내가 반대편으로 건너갔을 때, he crossed to, 그도 건너갔어요. Finally, I began to turn. 나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My heart was beating fast. 내 그 심장은 어우 굉장히 빨리 뛰었어요. 과거 시인 여기서 뭐하고 있다 그러죠? And I was shaking all over. 나는 온몸이 shaking, 흔들렸어요. 자, 선생님은 이제 혹시 반전이 있으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집 앞까지 걸어왔어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누나! 이렇게 남동생이어서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점점 정말 정말 안 좋은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shaking all over. 온몸이 흔들렸어요. 자, 그러면 그럼 이 상황이 joyful, 기쁘겠냐? peaceful, 평화롭겠다. 그렇지. 그 아니라는 거죠. relieved, 편안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angry? angry도 아니잖아. frightened, 놀란. 답은 3번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